우리 다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만났군요. 제좀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 주 우리 저기 총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중에 많이 힘드신 일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힘들게 투쟁 가운데서 또 살아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할 일하고 또 힘든 일 하면서 또 나름대로 평강 가운데서 또 지내셨으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이 어떤 상태에 오늘 상황을 지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삶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바로 우리 심령이 굴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빛은 상대방, 사람과 또 환경을 통해서 이르러 오기 때문에 그 우리 안의 자아의 전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빛과 어둠 중에 어떤 영이 우리 자아를 지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굴복되는 존재의 형상으로 꼴지어지고 그러면서 그 존재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더 입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욱더 싸움의 진가를 나타내므로 싸움 중에서라도 평강으로 인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찬양이 이르러오게 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우리 자아인 제의 본성이 하나로 우리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두 본성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자아가 지배하는 제의 본성과 또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의 자아만을 높이면서 자신이 살아 있어서 자아에 굴복당하는 상태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고 성령으로 자아를 이기면서 이제는 죽은 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대신 싸우시게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 아직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주인일 때 나타나는 싸움이고요. 이 영들의 싸움은 이런 싸움은 거듭난 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매일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인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또 우리의 방종과 탐욕과 기만과 속임 등이 바로 사단에게 굴복한 것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원칙을 사단이 세워놓고 그 원칙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러내면서 매일 우리 자아에 대해서 굴복되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단절을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매일 우리 심령에 이르러 오는 전쟁이나 혹은 위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로 우리 심령 안에 빛과 어둠 사이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오는 믿음의 능력만이 넉넉히 이기고 이런 이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런 영원히 그런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역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 19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인 누구죠?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18절은 거기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지한 것은 믿음으로 그가 믿은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그가 이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고 다 경수도 끊어진 상태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즉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또 이삭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제물로 드리게 되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뜻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나로 되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다스리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겨지게 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위에 기초하는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그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이 바로 정결케 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에 거하시는 나라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 주 교과 공부에 나타난 다윗의 얘기나 욥이나 또 다니엘 모두 다 그들이 이런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모든 고백을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 이런 어마 이런 우리의 다윗이나 욥이나 다니엘이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고백,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질병 가운데 또 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또 말씀과 연합된 믿음에서 나오는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그런 소망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여기 일요일 소지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또 무덤의 권세로부터 또땅 깊은 곳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그랬는데요. 욥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다윗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 뒤에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만이 이 모든 이 제목들에 나타난 제목들과 같은 그들이 그런 흑암 가운데서 그런 소망이 그들 심령 가운데서 이르러 와서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인데요. 욥이 얘기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 욥의 상태는 욥은 지금 공경에 빠져서 죽느냐 사느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온몸이 병이 들었고 정말 뭐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와이프도 자신을 멸시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버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와서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욥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더하고 불에 불을 붙이는 그 친구들의 잔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욥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은 욥보다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고,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을 열심히 한다라는 즉, 욥을 바라보라 이거죠. 욥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저런 환경을 보면은 욥은 신앙은 그게 자신들보다 그게 더 진짜의 신앙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신들을 은근히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고 또 자신들의 죄들은 욥의 죄의 무게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만큼 죄인이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진토인 흙인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다 모두 생명이 없는 자들이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사단이 와갖고 고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서 욥도 이런 고난이 이르러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런 죄의 용서를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환경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믿음으로 대면하여 살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면시라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런 정말 혹독한 그런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생명의 부활로서 함께 살게 될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얼굴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들은 그들의 보좌 안에 자아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자기가 죽임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한 뒤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가 깊어지고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긴 상태에서 죽음까지라도 다 맡겨지게 되는 믿음에서 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움에 벗어나는 길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점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계속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죽은 자이고 진토라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어둠의 뿌리라는 것을, 어두운 뿌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과 죽음의 상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내가 죽은 피였고, 나에 의해서 흘린 피였고, 나의 정죄의 부르짖는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해 주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욕과 같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 잡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살아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믿어지나요? 생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 직접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 심령의 확증이 될 때, 그 사랑이 확증이 될 때만이 그 말씀은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믿음은 바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것이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고,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자랑이나 우리 자신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선물인 믿음은 어떤 두려움, 어떤 죽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초월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시간을 마치고 죽을 때그 죽음 뒤에 이르러 오는, 잠을 잘때 육신의 잠을 잘때 이르러 오는 소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중에도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켰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 즉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정죄감이 이르러 오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왔을 때 이것을 살아난다라고 또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의 권세로부터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유함 없이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죠? 재물을 의지하는 무덤, 부유함을 자랑하는 무덤, 또 돈의 무덤, 또 사람을 의지하는 무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아를 사랑하는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무덤 속에서 살고 있고 육체적인 죽음 뒤에도 생명 없는 이런 것들과 함께 쌓은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쌓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것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무덤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죽음 안에서만이 무덤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물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값을 그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모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함께 망하며 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함께 죽음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그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이사야 49장 12절에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나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땅속에 들어갈 때는 오직 배옷 하나 입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뭐라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월 그랬는데요. 이 수월은 구약에는 수월이라 그러고 어딨죠? 예, 수월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르타루스는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헨나는 지옥, 악인들이 영원히
타서 없어지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고백을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해서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은 소망 없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물론 세상 것은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먼저 쫓아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이렇게 영원한 게헨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고 또 주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고 주께서는 내 소망이 되시며 또 항상 소망이 있으니 내가 더욱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여기 나이가 셀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주의 의를 오직 주의 의만을 선포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 고백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가 뭐죠? 롯. 다윗 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질이 여전히 우리는 의롭고 또 쓸만하고 여전히 선하다고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고 진토이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호흡을 우리가 우리 자아가 죽은 곳에 성령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산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땅 깊은 곳에서 음부 속에서 우리는 흙인 곳에서 진토인 곳에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본질을 확실히 아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로서 다윗이 자신이 본질인 것을 알고 그가 본질로서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이 다윗의 주인으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다윗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체가 다윗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바로 다윗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있고 그가 땅 깊은 죽음 가운데서 정말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힘들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무시와 또 멸시와 같은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다윗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말씀의 통치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과 감사를 통해 평강 안에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말씀의 능력을 다윗은 맛보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일으켜질 것을 알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말씀 가운데서 흘려주시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피로 호소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 자들은 항상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땅 깊은 곳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죄로 인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이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셀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나이다.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네요.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여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금방 일이 해결되면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제에 우리의 문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거듭되는 환난과 문제와 전쟁 중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이런 자들이 죽은 가운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은 여기 에스겔은 제가 성경절을 여기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는 그런 바벨론을 그런 바벨론의 유대인들의 회복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비유하였고 그때 원수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사단과 무덤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 바벨론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빛난 이슬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빛난 이슬. 빛난 이슬은 바로 빛의 이슬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 없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 같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듯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슬로 비유되고 또 빛과 이슬은 공이 팔레스타인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생명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개인의 죽음,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의인이든 다시 여기 안 보이시나 본데 이렇게. 우리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첫째 사망에 또 첫째 사망에 드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잠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 사망에 당한 자들은 의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죽음에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 바로 개인의 죽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 다 누구나 육적인 죽음을 갖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인데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혼은 땅으로 가고 호흡은 하나님께로 이 육은 하나 땅으로 들어가고 호흡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되죠?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의 부활, 의인이 살아있는 의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멘 아멘 죽은 자들 첫 죽어서 죽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의인의 부활이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이 천년기 때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천년이 지난 후 끝에는 어떻게 되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씨가 있는 자들,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로 여전히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사단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천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저 예루살렘 성의 안에 이렇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내려올 때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다들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일어나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자 할때 바로 이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태우게 됩니다. 영원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없어지고 다탈 때까지 태우는 다 타는 그런 영원한 불인데 바로 그 영원 태운 곳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죽음을 자야 되는가는 진짜 중요하죠, 그죠? 목요일 소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악인은 죽기 직전에 처참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신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본성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육체적인 그런 육체적으로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여러분과 되길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런 둘째 부활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로 둘째 부활인 영원한 죽음의 불로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목에 서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그랬는데요. 여기 미가엘은 대쟁투의 거룩한 싸움의 최고의 군두 대장이라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 우리 1과 때도 이 미가엘에 대해서 했잖아요. 미카엘이라고. 그래서 이 최고의 군주 싸움의 최고의 군주 대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질 때에는 갇혀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분노로 세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아까 보여드린 그 도표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육신도 변화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영이 거듭난 자들만이 이때 육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정신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죠? 네.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자를 생명의 영인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이런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모든 계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년국 때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자아 죽음이 없어요. 오직 부활의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십자가가 이런 것을 경험한 후에 믿음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믿음에 따른 부활의 생명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런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 어떤 자신이 만든 생명이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 드러내고서 사느냐 그것이 큰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죄악과 또 죄와 함께 또 죄와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다 태운 이 세상에서 함께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불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바로 거하셨던 주의 능력은 바로 자신을 알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예수님 속에 맡긴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살아가고 영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구원을 이룬 자들이고 또 그리고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생명으로 자신이 만든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히브리 10장 3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영감에 그래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 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아까 제가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그들이 그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며칠 전 지난주네요. 그로서리를 가는데 평소 때 짊어지고 다니던 가방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교회에 가져간 가방 안에 제 지갑이며 필요한 소지품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 가방을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서 함께 눈물도 없고 아픔, 고통, 미움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거듭나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주최하는 나의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진정 우리 심령 안에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등의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고 다니는 빈껍데기 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하는 무거운 짐인 그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또 변화가 없는 신앙의 행위들인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에 알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이 빈껍데기 신앙의 열매인 두려움과 시기, 질투, 분리 등의 그런 껍데기의 무거움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지금 하늘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 피를 흘려 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피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 흘려 주시는 피는 바로 승리의 피, 거룩의 피, 부활의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강력한 어둠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싸움을 벌어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서 빛나시는 그 말씀의 피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비록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인 말씀의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 정복자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오는 죽음뿐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다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기고 우리가 지금부터 승리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